신입생이십니까? 예? 워크북 한 다음에 이거 아니 그 시험 말고 그래 뭐 다 다시요. 자 워크북 펼치시고요. 워크북 펼치시고요. 42쪽입니다. 자 그래서 챕터 12 접속사고요. 접속사는 몇 가지 종류로 나뉜다? 접속사에 대한 얘기를 쭉 따라가 봅시다. 그렇죠. 세 가지 종류로 나뉘죠. 뭐하고 뭐하고 뭐 등위접속사 조건 때 아닌데 종속접속사 그 다음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상관하지 말까요? 응? 상관 접속사 오케이 이 교재에서는 등위 접속사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등위 접속사 뭐가 있죠? 등위 접속사 and, or, but, so가 있는데 so는 뭐 종속 접속사 할 때 원래 등위 접속사인데 종속 접속사 할 때 조금 뭐 설명이 나오긴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고요. 등위 접속사라고 불린 이유는 and 앞에 어떤 문장의 덩어리가 있으면 and 뒤에도 문장의 덩어리 and 앞에 형용사면 여기도 형용사 to do면 to do 또는 do to do to do to do do doing이면 doing 부사면 부사 명사면 명사 이런 식으로 A하고 B의 위상이 같다고 해서 A와 B의 품사라든지 문장이면 문장 이런 식으로 문장이면 문장 doing이면 doing PP면 PP 뭐 이런 식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등위 접속사 or도 마찬가지 but도 마찬가지 so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됐고요. 등위 접속사 중에서는 명령문 and와 명령문 or에 대한 얘기 정도 나오고 등위 접속사는 마무리됩니다. 자 종속 접속사는 다시 무슨 절과 무슨 절로 나뉘죠? 크게 부사절과 뭐 그거는 여기 가서 얘기할 얘기고요. 종속 접속사 단계에서 둘로 나뉘는 건 무슨 절과 무슨 절 명사절과 부사절로 나뉘죠. 자 명사절의 얘기가 좀 더 짧으니까 명사절에서 가지 뻗어나간 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명사절에는 무슨 절 이렇게 두 개로 나뉘죠.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대절과 간접의문문이 명사절이 되는 경우들로 나뉘게 되고요. 간접의문문 중에서 뭐뭐인지 아닌지란 뜻의 접속사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이 교재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걔가 누구죠? If죠. 자 부사절은 다시 시간, 장소, 조건, 양보 그 다음에 방법 뭐 이런 부사들로 나뉩니다. 영어로 하면 when, where, how 그 다음에 이유가 빠졌네요. 이유. why 시간, 장소, 조건, 양보, 방법, 이유 이런 것들이 부사절들입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도대체 그러면 명사절도 있고 부사절도 있는데 왜 형용사절은 없습니까? 하면 형용사절은 관계사절에서 다뤘다 했죠. 따로 시간의 부사절, 그 다음에 조건의 부사절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보르장머리 문법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고요. 조건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몇 가지 종류를 배웠습니까? 조건은? 두 개 배웠죠? 뭐하고 뭐, if하고 unless 배웠죠. 뭐뭐라면과 뭐뭐 아니라면 배웠고요. 그 다음에 뭐 시간의 부사절에는 뭐 when도 있었고 while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before, after, until, 뭐 since도 다루긴 했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은 as soon as도 접속사라고 했습니다. as soon as 주어 동사는 무슨 뜻이다? 뭐뭐 하자마자 란 뜻으로써 as soon as you arrive in 구미 네가 구미에 도착하자마자 이런 표현을 할 때 as soon as라는 접속사도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장소의 절은 잘 없습니다.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은 절이 아니고
주로 전치사 구로 표현되기 때문에 장소의 부사들은 뭐 접속사 따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방법의 부사절도 뭐 따로 잘 없습니다. 얘도 전치사 구로 주로 표현하기 때문에 뭐 버스 타고 아 뭐였더라? 바이 버스 바이 버스 이런 것들이 방법을 나타내는 부사의 표현인데 이건 절로서 보통 표현하는 경우는 잘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이후에 부사들이 이끄는 접속사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누가 있었어요? Because가 있었죠. Because 하면서 두 개 더 했던 것 같은데 Because하고 똑같은 뜻을 가진 Since, As가 있었죠. As는 시간의 부사절에서도 다뤘습니다. As는 When의 뜻이 되기도 하고 While의 뜻이 되기도 하고 동시동작을 표현하기도 한다고 했죠. As는 뭐? 네? 또 제가 세 개 얘기했는데요. as가 시간의 접속사일 때 when의 뜻과 while의 뜻 그리고 동시동작 이런 것들을 as로 표현할 수 있다. 뭐뭐 할 때란 뜻도 있고 as가 뭐뭐 할 때란 뜻도 있고 as가 뭐뭐 하는 동안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뭐뭐 하면서 뭐뭐 했다 라고 뭐 정원을 산책하면서 노래를 불렀다 이런 표현을 as라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보의 접속사는 선생님이 등위 접속사 but하고 연결시켜서 얘기했었습니다. It was rainy but we played soccer. 방금 뭐라고 한 거죠? It was rainy but we played soccer. 비가 왔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축구를 했다. 이거를 but을 사용하지 않고 양보의 접속사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대표적으로 though로 할게요. 제일 짧으니까 though. though를 써서 똑같은 표현하면 뭐가 된다? Though it was rainy, we played soccer.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양보의 접속사라고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등위 접속사는 both A and B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either A or B도 있었고요. neither A nor B도 있었고요. 동그라미 두 개, 동그라미 한 개, 동그라미 X 두 개. both A and B, either A or B. 그 다음에 neither A nor B. 상관접속사 했고요. 그 다음에 A뿐만 아니라 B까지도 라는 두 가지 표현. Not only A, but also B. B. As well as A 이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A 말고 B 라는 것도 상관접속사 했었죠. A 말고 B not A but B 이런 것들이 상관접속사 할 때 다뤘던 내용들이고요. 쭉 머릿속에 들어 있으셔야 되겠지요. 그러면 이런 것들 정리하는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명령문 플러스 AND 할 때 이 AND를 우리끼리 뭐라고 약속했습니다. 예, 뭐라고 약속했죠? 그렇죠. 그러면이라고 해석되기로 했다. 아, 명령문 or는 그러지 않으면 이라고 해석하기로 약속했죠. 그리고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일찍 일어나라 그러면 뭐 아니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운동을 좀 해라 그러면 너는 건강해질 것이다 이런 것들 매일매일 운동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는 건강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명령문 AND 명령문 OR 였고요 얘가 어떤 문법으로 연결이 됐죠? 명령문 AND나 명령문 OR는 무슨 문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 Because? 이유? 아닌데? 조건?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해라 그러면 너는 건강해질 것이다 만약 네가 규칙적으로 운동한다면 너는 건강해질 것이다 똑같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조건문법과 연결 지점이 있다고 했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는 명령문 AND고요 명령문 OR는 뭐뭐 해라 그러지 않는다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이었다. Look at this picture. 이 그림을 좀 보세요. And 그러면 you will find something interesting. 여러분들은 흥미로운 뭔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똑같은 표현이 뭐라고 방금 얘기한 거죠? 조건문이요. 예, 그래서. If. Unless. 그래서 look at this picture and you will find something interesting. 하고 같은 표현이 뭐다?
If you look at this picture, you will find something interesting. 하고 똑같은 표현이다. 만약 네가 이 그림을 보게 된다면 너는 뭔가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게 될 거야. 똑같은 표현이죠. 됐습니까? 이게 아직도 안 되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없던 유는 왜 생겼냐? 명령문은 누구에게 할 행동을 얘기하는 거다? 상대방에게, 2인칭에게 할 행동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얘가 접속사기 때문에 반드시 접속사 뒤에는 뭐가 필요하다? 땅콩이 필요하죠. 그래서 유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keep the salad cold. 자, go bad. It will go bad. It은 당연히 뭐다? 1, 2, 3 중에 1이죠. 그러면 뭐를 안 만기려봤자 한 거다? The salad will go bad soon. 그래서 샐러드가 금세 상하게 될 것이다. 얘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있죠. 아, G를 하나 더 써야 되는구나. 이것도 있고. 그렇죠? 맞죠? 네. 고 어떤 상태 하고 뭐? turn 어떤 상태, grow 어떤 상태, get 어떤 상태, become 어떤 상태. 이건 모르겠네. 됐습니까? 그래서 고 어떤 상태 하면 점점 어떤 상태가 되어 간다라는 표현할 때 쓰는 몇 형식이죠? It will go best은 이 형식이죠. 됐습니까? 뭐하고 똑같으니까 It will be bad soon 하고 같은 표현이니까 Keep the salad cold 1, 2, 3, 4, 5 Keep the salad cold 1, 2, 3, 4, 5 Keep the salad cold 1, 2, 3, 4, 5 1? 1이죠. 1 형식 문장이죠. 오케이. 그래서 Keep A 어떤 상태니까 5-2 2학기 시험 문제 대부분은 5형식에 대한 것이 대부분 시험입니다. 문법의 내용의 대부분. 이 뭐 몇 형식인지 아직도 헤매고 있으면 매우 곤란합니다. 오케이. Make A 어떤, keep A 어떤. 그래서 샐러드를 차갑게 보관하세요. Or it will go bad soon. 됐습니까? 여기에 and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 어느 부분, 앞부분하고 뒷부분 중에서 어디를 좀 고쳐줘야 됩니까? 뒷부분을 고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고쳐줘야겠다? It will not go bad soon 하면 and가 어울리겠죠. 샐러드를 차갑게 보관하세요. 그러면 그것은 금세 상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 or가 있으니까 샐러드를 그렇지 않으면 이란 뜻이 되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은 샐러드를 차갑게 보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금세 상하게 될 것입니다 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Keep the salad cold or it will go bad soon 하고 같은 표현은 뭐다? 이렇게 keep the salad cold까지 했듯이 만약 네가 샐러드를 차갑게 보관한다면 it won't go bad soon. 그것은 금세 상하지는 않을 거야. 뭐 이것도 같은 말이고요. 자, 그래서 얘는 어떤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냐? keep the salad cold or it will go bad soon 하고 같은 얘기하는 문장을 모두 다 골라라 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쵸? 이거 말고 또 뭐도 가능한가요? 이거하고도 같은 얘기죠. Unless you keep the salad cold 의 뜻은 Unless you keep the salad cold 의 뜻은 샐러드를 차갑게 보관하지 않는다면 이거 봤을 때 그건 금세 상할 것이다. 이것도 똑같은 얘기죠. 네. 그쵸? 그 다음에 뭐 또 이런 것도 가능. 이거랑 똑같은 문장 또 다른 거는 뭐 If we 아이고야 If you keep the salad cold it will
be fresh 이렇게 해도 되겠죠. It will be fresh는 뭔 뜻이에요? 그것은 신성할 것이다. If you keep the cellar cold, it will be fresh. 이것도 똑같은 표현하는 걸로.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휘도 좀 알아야지 같은 표현 만들 수도 알겠죠. fresh의 뜻은 신성한이니까 bad하고 반대되는 표현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명령문 and 명령문 or는 간단하게 설명이 조건문과 연결 접점이 있다 라는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 이제 지금부터 줄을 쫙 꺾었습니다. 위에는 등위 접속사에 대한 얘기고 지금부터는 무슨 접속사 얘기다? 내가 지금까지는 등위 접속사 얘기했다 그랬어.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 얘기겠어? 같은 급이 같은 걸 좀 얘기하세요. 급이 같은 거. 종속 접속사 얘기하겠죠 지금부터. 오케이. 그래서 종속 접속사에는 크게 명사절과 부사절 두 가지로 나뉘죠. 그 중에 명사절은 두 가지 종류로 다시 나왔는데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that 명사절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간접 의문문이라고 불리는 문법들도 명사절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여기 that절 하고 나서 뭐 간접 의문문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 설명은 that이 이끄는 명사절이 주어로 사용될 때는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모양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요런 모양으로 바꿔주고 오케이. 그것은 중요합니다. 네가 아침 식사하는 건 it is important that you have breakfast 이런 식으로 과주어 it을 사용해서 바꿨을 수 있고 목적절을 이끄는 겉만드는 that 중에서 겉만드는 that은 생략할 수 있는 조건에 50%만 충족됐다 했습니다. 그래서 겉만드는 that인데 그 녀석이 무슨 어 자리에 있다면 목적어 자리에 있다면 그 that을 뭐 할 수가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라는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요거에 대한 문법들을 사실 다 배운 거예요.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을 다뤘으니까 그거 생략할 수 있다는 거 그때도 배웠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시험 문제를 만나보게 될 거라는 예고를 했죠. 다음 중 생략할 수 있는 데를 모두 고르세요. 이런 식의 시험 문제를 만나보게 될 거라고 했고요. 됐습니까? 거긴 여기에 나오는 겉 만드는 대신 목적어절일 때 생략할 수 있고 또 뭐도 있었더라. 오케이. 그냥 관계사라고만 하면 부족하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 생략할 수 있었죠. 됐습니까? 이런 것도 생략할 수 있는 대들에 대해서도 정리가 필요하다. 그런 시험 문제가 등장. 다음 중 생략할 수 있는 대를 모두 고르시오. 생략할 수 없는 대를 고르시오. 그래서 지시사 대시라든지 그 다음에 It's not that cold 부사 대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that에 대한 얘기. That Kate hates swimming is certain. 자, certain에 대해서도 선생님 뭔 소리를 했던 것 같은데 뭐 기억나는 거 있나요? 뭐 이렇게 써놓고 비교했던 것 같은데 certain person I'm certain certain person은 무슨 뜻이에요? 확실한 사람이고 I'm certain은 나는 확신한다. 오케이. 그래서 확실한 사람이 아니고 특정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특정한 사람. 그래서 certain이란 단어에 대해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 얘가 형용사 쓰임새가 몇 가지 종류가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와 동사가 형성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뉘고 이거를 문법적인 용어로 한정적 용법 이 용어로 사용됐을 때 한정적 용법의 형용사라고요. 이때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를 한다 했습니다. 자, 형용사들 중에서 한정적으로 쓰일 때의 뜻과 서술적으로 사용될 때 뜻이 달라지는 형용사가 있는데 대표적인 녀석이 certain입니다. certain이 명사를 꾸며주고 있을 때는 certain의 뜻이 뭐다? 특정한 이란 뜻이고요. 서술적으로 사용될 때는 확실한 이란 뜻이니까 조심해야
확실한 사람이 아니고 특정한 사람이란 뜻이라 했습니다. 특정인이란 뜻이죠. 특정인. 됐습니까? 딱 정해놓은 어떤 사람. 아무 사람이 아니고 특정한 사람이란 뜻이다. 확실한 사람이 아니고요. 자, 지금은 서술적으로 사용됐으니까 여기에 certain의 뜻은 특정하답니까? 확실하답니까? 확실하다죠. 그래서 케이트가 수용하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것이 확실하다고요. 그래서 성모, 이 대선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왜 못합니까? 주어 자리에 사용됐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그리고 요거를 그려보면 이런 모양 별로 안 좋아하죠. 이 부분이 빨리 등장하도록 하는 문법을 보고 가주어, 진주어 부분이라고 하고 It is certain that Kate has swimming 이고요. 뭐 요거는 이 자리에 that을 써놓고 That is certain that Kate hates swimming 요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하는 경우 있는데 that은 당연히 쓸 수가 없다. 가주어 that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가르쳐준 적이 없고 존재하지도 않죠. 그 다음 Sarah knew. 오케이. 그래서 세라가 언제 알았다? 과거에 알았다. That I was lying to her. 내가 언제 뭐 하는 중이라는 것을 내가 과거에 그녀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중이었다는 것을 세라는 과거에 이미 알고 있었다. 선생님이 없는 과거에 없는 과거에 라는 말 자꾸 하는 이유는 이 챕터 제목이 뭐기 때문에 접속사야. 이기 때문에 접속사 시작부터 끝까지 신경 써야 될 거 시제의 일치인데 시제의 일치에 예외처럼 보이는 두 가지 절이 있었죠. 그쵸?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부사절입니다. 아, 계속해서 부사절은 아니고 종속절 중에서 명사절인데 선생님이 이제 명사절은 이 겉만든 댓만 있는 게 아니고 모두 있으니까 간접 의문문도 있으니까 그것도 조금 다뤄야 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거 만들어 볼까요? 간단한 거. 자 일단 이 너는 아니 그녀는 누구니를 우리말로 한 문장 만들어주세요. 우리말로 한 문장 만들어. 자 그래서 얘를 보고 무슨 절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얘를 보고 주절이라고 하죠. 왜 주절이라고 하냐면 합쳐도 뜻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합쳐도 뜻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얘기는 너는 아니라는 어떤 영어 표현 앞에 접속사가 붙어있다 안 붙어있다 안 붙어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절이란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면 그녀는 누구니가 뜻이 조금 달라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밑줄 긋고는 무슨 의문문이라 그러고 얘를 보고 지금 두 문장이기 때문에 누구를 종속절이라고 부를 수는 없으나 둘 다 주절입니다. 지금은 얘를 보고 무슨 의문문이라고 부르고 직접 의문문이라고 부르고 얘가 어떻게 뜻이 바뀌고 있다? 요렇게 뜻이 바뀌는 걸 보고 뭐라고 부른다? 간접 의문문이라고 부른다. 됐습니까? 자, 왜 간접 의문문이라고 부르느냐? 이거 묻는 내용입니까? 묻지 않는 내용입니까? 묻는 내용이죠. 이거 어떻게 묻지 않는 내용입니까? 이 말을 하는 사람은 그녀가 누군지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모르죠. 물음표죠, 이 덩어리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집중 좀 하시고요. 무슨 초딩들 데려놓고 숙박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는 아니? 이게 너. 그녀는 누구니? 응? Who is she? 얘를 두 문장 하나로 합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Do you know? Who she, who she is? 하고 마지막 문장 부호는 무슨 뭐? 당연히 물음표죠. 이 물음표는 1번 물음표입니까? 2번 물음표입니까? 1번이죠. 주절의 문장 부호를 그대로 사용해야 되겠죠. 여기가 의문문의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 물음표인 거죠. 그래서 who is she 하면 직접 묻는 느낌이고요. Who she is 이렇게 하면 어떤 느낌이다? 간접적으로 묻는 느낌이다. 자 그러면 또 선생님이 한 가지 예고를 하면 여러분들이 몇 가지 종류의 who를 배운 겁니까? 그러면? 세 가지라 배웠어? 난 두 가지만 가르쳐 준 것 같은데 의문사 who와
오케이. 이 후는 의문사입니까? 의문사 아닙니까? 어. 의문사. 당연히 의문사죠. 그 간접 의문을 따로 분류할 이유가 있습니까? 어? 간접 의문문에 사용된 후는 다른 겁니까? 어? 간접 의문문에 사용된 후는 뭔데요? 의문사. 의문사죠, 당연히. 몇 번이에요, 번호로 따지면? 1번. 1번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내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다? 여러분도 이제 어떤 시험 문제도 나올 예정이다? 응?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하고 뭐 하면 될까요? 마지막 문장 부호는 오케이. 그래서 이 후하고 이 후는 성모 같은 녀석이야? 다른 녀석이야? 같은가요? 같은 거죠. 둘 다 뭐다? 의문사. 둘 다 의문사. 그래서 틀렸죠, 저답은. 그래서 어떤 시험 문제가 이제 나올 예정이다? 간접 의문 배우고 나면. 응? 후가 의문사인지 관계 대명사인지 구분할 줄 아는지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등장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위에 있는 후는 당연히 뭐겠고 의문사고 밑에 있는 후는 당연히 뭐겠다? 관계 대명사죠. 너는 그 여자애 알고 있냐라고 했어요. 여자애는 여자애인데 어떤 여자애? 어떤 여자애? 5개 국어를 할 수 있는 5개 국어를 할 수 있는 그 여자애를 알고 있니? 생긴 건 똑같은 후지만 위에 있는 후는 의문사고 여기에 얘는 뭐다? 그래서 이런 시험 문제도 나오겠죠. 후에다가 막 밑줄 꺼놔요. 후에다가 막 밑줄 꺼놓고 다음 주 다음 밑줄 큰 밑줄 친 후 중에서 대수로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이런 시험 문제도 나오겠죠. 맞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대수로 바꿔 쓸 수 있겠죠. 됐습니까? 선생님 예고편 지금 여러 개 하고 있어. 다 시험 문제 2학기 때 알겠습니다. 기말고사 때부터 등장하게 될 예정인 시험 문제들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만나면 어떤 식으로 대비해야 될지 마음속으로 딱 시뮬레이션 해봤죠? 그쵸? 내가 이런 시험 문제 하면은 만나면 그쵸? 그래서 성모는 아까 전에 이 밑에 있는 후가 의문사라고 생각하셨는데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오늘 기분이 의문사라고 말하고 싶은 기분이죠? 기분대로 하면 되는 거죠. 대명사 후가 의문사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0단계조차 안 해본 것 같습니다. 0단계가 뭐예요? 해석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 가지 예고편 말씀드렸어요. 다음 중 밑줄 친 단어 중 대수로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냐 물어보기도 하고요. 밑줄 친 대 중에서 생략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라고 시키기도 하고요. 됐습니까? 다 대비가 되고 있고 마음속으로 시뮬레이션 하고 계시죠? 제가 재미로 구경시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지금 간접의문 얘기하면서 이거 얘기를 잠깐 하고 있는데요. 간접의문 중에서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거 뭐 이것만 맨날 하면 자, 요 두 개 합치면 우리말로 합치면 뭐가 되죠? 나는 그녀가 알았으니까 그런 게 되겠죠. 영어로 하나씩 만들어보면 누가 다 아이가 wonder 하죠. 그 다음에 will she drive at 9 하고 물음표죠. 됐습니까? 그럼 이 두 개를 하나로 합친 게 뭐가 된다? I wonder if she will arrive at 9.
타고 마지막에 문장부호는 물음표. 당연히 마침표죠. 됐습니까? I wonder if she will arrive at 9. 오케이. 그래서 요거 보고 막 시비 걸면서 야 이딴 게 어딨냐 보르장머리 졸라 없다 그러면서 뭐 뭐라 그러면 이거를 뭐로 해야 된다? 라이브즈 하는 순간 틀린다고요. 됐습니까? 이 경우에 끝에 or not 쓸 수 있어 없어? 이 if로 형성된 동어리 끝에 or not 쓸 수 있어 없어? I wonder if she will arrive at 9 or not.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죠. 미리 정하고 하자. 앞으로 몇 번 더 떨어뜨릴 건지.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 됩니까? 그 왜 계속 반복해서 떨어질까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 끝에 or not 쓸 수 있다고 예방접종 해드렸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다? 네. I wonder whether or not she will arrive at 9.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요는 생략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if가 whether로 바꿔 쓸 수 있는 if가 있고 그거는 무슨 저를 끌고 다니는 if다. 무슨 저를 끌고 다니는 if다. 명사절을 이끌고 있는 녀석이고 여기에 있는 will에 대해서 시비 걸지 말라 했습니다. 조건절이 아닙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시험 문제도 나올 수 있겠다. if에다가 밑줄 쫙 써놓고 다음 중 쓰임이 다른 걸 고르세요 할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대비가 되어 있나요?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너는 무엇이 궁금하니죠? 네. 선생님 방금 이 덩어리가 무슨 절임을 증명했어? 명사절임을 증명했죠. 조건의 부사절이 아닙니다. 됐습니까? 넌 뭐가 궁금한데? 그녀가 9시에 도착할 건지 궁금해. 됐습니까? 이걸 또 해석상 뭐 인지 아닌지 여기다가 무엇인지 이거 안 써있으면 또 명사절을 이끄는 if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또 있습니다. 이 말이나 다른 얘기 하는 겁니까?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요런 것들 간접 의문문에서 다루게 될 내용이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은 지금 문법의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동안 배운 문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연결시켜야 되고요. 그동안 배운 문법들을 연결시켜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뭔가 반복적으로 이럴 때 that을 생략할 수 있대. 그러다가 몇 개월 지나고서 이럴 때 that도 생략할 수 있대.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연결시켜서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뭐 종속절에서 명사절은 끝이 났고요. 간접의문 설명은 없지만 간접의문 설명 선생님이 했고요. 지금부터는 여기까지 무슨 절이었다면 종속절 중에서 명사절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뭐가 계속 나온다? 종속절 속에서의 부사절이 나오기 시작하죠. 시간의 부사절, 조건의 부사절, 이유의 부사절, 양보의 부사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중에 시간의 접속사는 둘로 나뉩니다. 왜냐하면 접속사 종류가 많기 때문이죠. 시간의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버르장머리 따지는 문법 중에서 조건의 부사절일 때가 조금 더 어렵다. 시간의 부사절일 때가 좀 더 어렵다. 시간의 부사절일 때가 좀 더 어렵죠. 그러면 보르장머리 찾을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보르장머리 문법을 틀리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0단계를 통해서 그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를 파악해야 되고요. 보르장머리 문법을 틀리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0단계를 통해서 그 문장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반드시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가지 질문 중에 만약에 뭐에 대한 대답이라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니? 라고 선생님이 많이 훈련했죠. 이게 when에 대한 대답의 동어리라면 그때 이 문법이 제대로 적용되어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네가 학교에 가기 전에 아침 먹어야 돼. 네가 학교 가기 전에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나는 언제 아침을 먹어야만 합니까? 라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가 학교 가기 전에 라는 말은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불리고 그 속에 만약에 will이 들어있으면 이건 잘못됐다. 현재 시제로 대체해야 된다. 라고 하셔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뭐뭐 할 때 when이죠? 그 옆에 관로하고 뭐라고 쓰면 될까요? as라고 쓰면 되겠죠. 뭐뭐 할 때 when과 as가 있고요. 뭐뭐 하는 동안 while과 as가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되는 경우에 뭐에 as라 했다? 동시동작에 as라 했고요. 뭐뭐 하고 있을 때 when의 뜻이죠. 뭐뭐 하는 동안 이란 뜻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뭐뭐 하고 있을 때의 as는 when으로 바꿔 쓸 수 있을 거고 뭐뭐 하는 동안 이란 뜻일 땐 while로 바꿔 쓸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전에 before고요. 뭐뭐 한 이후에는 after겠죠. 뭐뭐 할 때까지 until. 그 다음에 과거의 어떤 시점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그랬고 when, while, as, before, after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 그랬고 when에 대한 대답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until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했다? until when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했죠. until when이 무슨 뜻이길래? 언제까지 이란 뜻이니까. 그리고 since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더라?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죠. 근데 얘들을 전부 다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부른다. 크게 봤을 때 전부 when에 대한 대답으로 본다. 특히 since가 뭐뭐 이후로 계속 이라고 했을 때 이런 표현일 때 주절은 무슨 시제던가요? 난 질문 잘 들으세요. 주절은 무슨 시제던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같은 시제다? 같은 시제인가?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 맞죠, 그러면? 오케이. 크게 봤을 때 이 문장은 요렇게 끊기겠죠. 이 부분을 보고 무슨 절이라고 불러요? 여기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종속절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래서 같은 시제로 해야 된다는 얘기는 여기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된다는 얘기 맞죠?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장은 지금 틀렸단 얘기예요? 아, 이것도 맞다. 뭐지? 아, 같은 시제를 어때요, 이 문장? 어때요, 이 문장? 그렇죠. 이 문장이 어떻게 맞는 문장이 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시 내가 물어볼게. since가 사용됐을 때 주절은 무슨 시제예요? 현재 완료 시제라 해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물론 여러분들 과거 완료를 배우게 되면 과거 완료 시제가 쓰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아직 정식으로 배운 건 아니니까. 그래서 종속절은 무슨 시제라 그랬어요? 내가 종속절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디에 어느 부분에 밑줄이 끄여야 됩니까 지금? 그래서 since가 사용됐을 때 종속절의 시제는 뭐라야 되고 과거라야 되겠고 주절의 시제는 뭐라야 된다? 현재 완료 시제라야 되고. 그러면 이 질문도 해볼까요? 이거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뭐야?
이게 이렇게 오래 생각할 질문이 당연히 계속이죠.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따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 거니까 How long have you been happy? 얼마나 오랫동안 너는 행복했었니? 어, 내가 그녀를 과거에 만난 시점 이후로 지금까지 나는 행복했어. 아, 너를 이군요. 됐습니까? 오케이. 선생님 지금 since라는 접속사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무슨 문법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예요. since라는 접속사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무슨 문법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예요. 현재 완료 시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한 거고요. 자, 지금 since는 접속사입니까? 전치사입니까? 접속사죠. 그럼 since는 전치사로도 사용될 수 있어요, 없어요? since는 접속사로 아니 전치사로도 사용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물어봅니까? 내가 물어봤는. 있어요. 어? 있어요. 왜 계속 물어보는 느낌이 들죠? 있어요. 당연히 있죠. 내가 방금 얘기한 건 어떻게 해도 된다? 이 표현도 가능하다. Let's hear. 한번 길어봤자. 그 last 내 질문은 이거였어. Let's hear. 한번 길어봤자. 그때 이시죠. It. 물론 된도 될 수 있지만 네. 그래서 이때의 since를 보고는 뭐라고 부른다? 전치사. 전치사라고 부른다. 그러면 뭐 when은 어때? when은 접속사 전치사 다 되나요? 아니요. 아니죠. 그럼 뭐밖에 안 된다? 걘 접속사밖에 안 되고요. while은 어때? while. 아, 걔는 접속사밖에 안 돼요. as는? as는 둘 다. as는 접속사 밖에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좀 이따 as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오케이. 그러면 after는 둘 다 되고요. before도 둘 다 되고요. until은 어때요? 접속사 안 돼. 둘 다 되죠. until 9. until 9이 뭔 뜻인데? until 9. 9시까지. Until you come here는 네가 여기 올 때까지 until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Mom made muffins while I was taking a shower. 선생님이 접속사 while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꾸 그림을 그린 적이 있죠? 그렇죠? 어떤 그림 그렸습니까? 아,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동안 했다 이런 표현이 while이라서 while이 사용됐을 때 종속절에 보통 무슨 시제가 온다? 진행형 시제가 온다.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했었다. 추절은 보통 무슨 시제가 온다? 단순 시제가 온다. 단순 현재, 단순 과거, 단순 미래. 그리고 뭐뭐 하는 동안은 보통 무슨 시제가 사용된다? 현재 진행, 과거 진행과 같은 시제들이 사용된다 했습니다. 네. A baby cried until his mom came back.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도원?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내가 진짜 속이 터지겠어요. Until when did a baby boy cry? 라고 묻겠죠. 얼마나 오랫동안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울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혹시 보여요? Until when did a baby boy cry? Until his mom came back.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이거하고 이거 둘 중에 하나는 형태가 바뀌는 게 맞겠죠? 엄밀하게 따지면. 그쵸? 오케이. 그래서 1번하고 2번 중에서 어느 게 형태가 바뀌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came이요.
K. 그래서 K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컴즈로 바꿔야 되겠다. 이유는 남의 눈치를 보는 게 공부입니까? 아니요. 왜 얘를 쳐다봐요? 그냥 표정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눈치 보는 거예요. 그거는 네 머릿속을 들여다봐야지 얘 표정을 본다고 답이 나옵니까? 어? 시험 칠 때 얘 데리고 와갖고 앞에 앉혀놓고 네가 문제 풀 때 얘 표정이 어떤지 야 넌 내 시험 치는 동안 너 쳐다보고 있어봐 그래서 얘가 피식 웃으면 기우고 그래서 5번 했다 3번을 고치고 뭐 그렇게 하는 모양이죠. 그래서 나중에 공무원 시험 칠 때 이제 영어 시험 칠 때 그쵸? 불러가지고 야 민준이한테 전화해가지고 그치 20살 돼가지고 민준이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민준아 나 이번에 공무원 시험 치는데 좀 놔줘봐 이러면서 앞에 앉혀놓고 그러면 이제 그럼 감독관이 와갖고 얘는 뭐냐? 그러면 아 얘는요 인형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럼 되겠죠. 응? 언제 철 들고 언제 중학생 될래? 어? 내가 맨날 얘기합니다. 왜 남과 비교합니까? 네 머릿속을 들여다보라고요. 응. 왜 컴즈로 바꿔야 된다는데 뭐 답을 못하고 돌아왔을 때 가지고 돌아올 때이기 때문에 컴즈인 것 같습니다. 어 또 1번하고 2번 중에서 어느 게 형태가 바뀌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오! 바꿔도 되겠어요. 잠깐 기다려. 예, 지금. 동훈이한테 뭐 물어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내가 아, 왜 말하면. 진짜 잘 못 오고 있어, 아직. 아, 그거 뭐 바꿔봐. 크라이드를 크라이로 바꿔야 될 것 같다. 네, 컴, 저 K만 그대로 하고 왜냐면 엄마가 돌아온 다음에 울음을 그치잖아요. 울음을 그친 다음에 엄마가 언제 중1 과정 끝낼래? 어? 언제 중1 과정 끝날래? 어? 우습지? 어? 뭐 너 이거 안만 길어봤자 너 언제 해볼 건데? 저요. 어 이거 안만 길어봤자 도대체 내가 논리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게 좋겠냐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런 그림이 생각나야 될 텐데요 아마. 이런 그림이 혹시 생각나야 되니까 내가 이거 말로 해주면 그냥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말로 전번에도 설명했고 이번에도 설명했고 어? 설명하는데 어 설명 들으면 고개 끄덕끄덕끄덕 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다시 물어보면 맨날 몰라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게 좀 더 논리적으로 맞다. 그 아기 아 남자 아기가 울었다. 언제까지?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엄마가 돌아오는 행동 과거에 있었고 아기가 우는 행동 과거인데 둘 중에 논리적으로 뭐가 단순한 과거고 누가 더 과거에 있었던 일이겠습니까? 아기가 온 게 더 과거야. 어? 이 얘기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어? 됐습니까? 틀렸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앤디는 초밥을 먹은 이후로 계속 아팠다. 그래서 앤디의 현재 상태 알아볼라 도헌. 어떤 상태인데? 지금도 계속 아픈 상태입니다. How is Andy?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고 그 대답은 He is sick. 현재 완료 중. 그렇죠. 그래서 얘가 아픈 걸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아프기 때문에 이렇게 아프기 때문에 아이고야 여기가 과거고 여기가 현재죠. 됐습니까?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적이고요. 예. Since he ate some sushi.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How long has Andy been sick이죠. How long has Andy been sick? 얼마나 오랫동안 Andy는 아팠니? Since he ate some sushi.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부사절입니다. 부사절에서 시간의 부사절 했고요.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 when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가 되는 말들 했었고요. 보르장머리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르장머리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있는데 보르장머리에 대해서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조건의 접속사 뭐뭐 한다면 뭐뭐 안 한다면 할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보르장머리 찾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유의 접속사 하면 대표적인 게 because인데 because로 바꿔 쓸 수 있는 거 두 개 더 했죠. 뭐하고 뭐 as랑 since 했고요. 그 다음에 결과의 접속사는 두 가지 했죠. 뭐하고 뭐 했습니까? so 하고 했죠. 하면서 여러분들 뭐도 했냐? 이것도 했죠. 얘들 둘이 붙어 있는 경우도 비교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건 아니겠지 설마. 아, 복습을 안 하시나 봐요. 소 대시 붙어 있는 경우에도 얘기했고요. 요거 할 때 이제 뭐 소 댄 말고 뭐도 있다? 서치 댓도 있다. 어떨 때 소 댓을 쓰고 어떨 때 서치 댓을 써야 되는지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리고 이때 댓을 뭐라고 해석하기로 약속도 했었고요. 뭐라고 해석하기로 약속했더라? 그래서 그 다음에 양보의 접속사는 종류가 좀 많은데 대표적으로 do가 있고요. 그 다음에 even if 또 although even though 이런 것들이 뭐로, 해석할 때 뭐라고 해석되는 비록 오케이. 비록이란 말은 뺍시다. 뭐뭐이지만 오케이. if 무슨 뜻입니까? 이때 조건에 접속할 때 뭐뭐라면 만약이란 말 빼겠습니다. 만약 없으면 또 조건절 아니란 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unless는 뭐뭐 아니라면 라면 두 그릇이네. 라면 두 그릇 됐습니까? 오케이. 뭐 because and since는 얘들이 뭐뭐이기 때문에 란 뜻일 때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조건 if는 아니라 뭐뭐라면이었고요. unless는 만약 뭐뭐하지 않는다면이고 if not으로 바꿔 쓸 수 있고 because as since는 뭐뭐이기 때문에고요. 그 다음에 이 세 녀석은 전치사 접속사 다 되는 녀석입니까? 어느 한쪽만 되는 녀석입니까? 어느 한쪽만 되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 얘들은 전치사와 접속사를 겸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한쪽만 되는 겁니까? 어느 것만 됩니까? 접속사만 되는 애죠. 예? 얘들 셋 다 이 뜻으로 쓰이고 싶으면 접속사밖에 안 되는 애라고요. 뭐 네가 하고 싶은 얘기 since는 뭐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고 이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 이 뜻일 때라 그랬습니다. 이 뜻일 때, 이 뜻일 때, 뭐뭐 이후로란 뜻일 때는 얘가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됩니다. 근데 뭐뭐이기 때문에란 뜻일 때는 얘는 접속사로밖에 못 써요. 그럼 반대되는 애, 정반대로 얘는 접속사, 얘들 셋은 이 뜻일 때 접속사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이 뜻인데 전치사만 되는 애 내가 오케이. because of죠. 근데 because of만 알면 안 된다 그랬고요. 얘들을 바꿔 쓸 수 있는 것도 물어보기 때문에 내가 하나 정도는 꼭 알아두라 그랬죠. because of와 같은 녀석 누가 있었더라? 복습을 전혀 안 하죠. 천재들만 due to because of you, due to you 너 때문에 이제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owing to owing to you O-W-I-N-G because of you, due to you, owing to you on account of you 이런 것들이 전치사로만 사용되는 이 뜻이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so는 두 가지 뜻이 있죠. 매우란 뜻도 있고 그래서란 뜻도 있는데 그래서란 뜻일 때 so 앞에 원인이 오고 so 뒤에 결과가 온다.
요거랑 소가 들어있는 문장이랑 똑같은 얘기를 소를 빼고 대신 쓸 수 있는 접속사가 누구였더라? 소 대신이요? 소 대신. 그래서 소가 들어있는 문장에 소를 빼고 대신에 뭘 쓸 수 있는데? because를 쓸 수 있는데 because 뒤에는 원인이 와요? 결과가 와요? because 뒤에 원인이 와요. 원인이 온다. 됐습니까? I was tired, so I went to bed early. I was tired, so I went to bed early. 하고 똑같은 표현이 뭐라고? Because 같은 표현이 뭐라고? Because 알겠지 뭐. 그 다음에 so that 구문의 so는 이번에 무슨 뜻이다? 너무 매우란 뜻이고 뭐 너무? 너무 아니 난 너무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너무 그건 좋은 우리말이 아닌데 너무 좋다 이거 좋은 표현이 아니라니까요 너무는 어떤 느낌이 든다 그래서 매우 좋다 정말 좋다 이게 바른 우리말 사용이고요 너무 좋다 너무 사랑해 이런 것들은 다 좋지 않은 우리말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that은 무슨 뜻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so that도 있고 곁가지로 such that도 있고 so that이 붙어있던 경우도 있었죠. so that 붙어있고 뒤에 주어동사 오는 경우도 있었죠. okay, so that I can finish it. 요거 어떤 의미의 덩어리였더라? 내가 그것을 끝낼 수 있어서? 내가 그것을 끝낼 수 있기 so that 붙어있는 주어동사는 무슨 뜻이다? 누가 뭐뭐 한다에 다짜 떼버리고 누가 뭐뭐 하기 위하여 란 뜻이라서 뭐에 무슨 절을 끌고 다닌다 했다? 소 o that 붙어있는 주어동사는 그래서 I will get up early 라는 주저라고 붙이면 되겠네요 I will get up early so that I can finish it 뭐 on time 뭐 이런 것도 붙일까 I will get up early so that I can finish it on time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나는 일찍 일어날 것이다 내가 그것을 제 시간에 끝낼 수 있기 위하여 오케이. 왜 부사절이라고 하는지 방금 해석을 통해서 당연히 부사절이라고 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됐죠. 그쵸? 맞죠? 왜 부사절이에요? 왜 부사절이에요? How are you getting well? Yeah, so that I can finish it on time. 왜 부사절이에요? 중에서 why에 대한 대답이죠. Why will you get up early? 너는 왜 일찍 일어날 거야? So that I can finish it on time. 내가 그것을 제 시간에 마무리할 수 있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래서 의도의 부사절이고요. Okay. 얘하고 같아 달라. 똑같죠. 그렇죠? 어, 그럼 같으니까 해줘. 그러니까요? 같지? 같으니까 해줘. 기침 때문에 못 들었어요. 같으니까 해줘. finishing. okay, 그래서 같으니까 I will get up early to finish it on time. 하고 갔죠. 명형부 해주세요. 투 부정사니까.
I will get up early to finish it on time. 명형부 해달라니까요. 뭐 그게 그렇게 어려운 질문인가요? 응. 그럼 부사면 의도야, 감정의 원인이야, 결과야, 형용사 수식이야. 의도죠. 이 설명 처음 봐요? 어? 근데 왜 여러분들 표정이 다 새로워? 응? 응? 맞지? 어, 뭐 어디가 틀렸습니까? 아, 맞아. I will get up early so that I can finish it on time. I will get up early to finish it on time.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투부정사 구로 표현했고, 일찍 일어날 왜 일찍 일어나려고 의도를 갖고 있는지, 하나는 저를 가지고 표현했습니다. 됐어요? 머릿속에 다 정리됐습니까? 뭐 시뮬레이션 다 됐어요? 아, 소뎃이 이런 소뎃도 있고 저런 소뎃도 있구나. 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even if 등이 보입니다. 양보의 부사들이었고요. 뭐 양보란 말 별로 마음에 안 든다 했고요. but 대신 사용된 녀석이다. 마치 so 대신에 because 쓸 수 있는데 다른 위치 와야 되듯이 although 대신에 but을 쓸 수 있는데 마찬가지 위치는 조심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네가 빠르게 걸으면 네가 빠르게 걸으면 너는 버스를 탈 거야. If you walk fast, you will catch the bus. 그쵸? 오케이. 그래서 얘하고 같죠? 네. 그쵸? 응, 같으니까. 게다가 you죠. 그쵸? 해줘. 여러분들 보면 이제 아 이거 언제 본 적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거 그런 거 기시감이라 그러지 그치? 어 해도 워킹 베스트 그 다음에 일단 유 윌 캐치 더 버스 뭐 그것도 되고 워킹 패스트 유 윌 캐치 더 버스 해도 되고 또 돼요? 그렇죠. Walk fast and you will catch the bus 하고 똑같은 표현이죠. 이제 unless you walk fast, you will not catch the bus. 예, 뭐 그거하고도 같죠. 됐습니까? 조건문의 주어가 you니까 조건문의 주어가 내가 하필이면 you네 라고 했는데요. 조건문의 주어가 you니까 명령 플러스 and나 명령 플러스 or로 표현해도 똑같은 표현이 되겠죠. Walk fast and you will catch the bus 하고 같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you may get sick. 너는 아프게 될지도 몰라. 만약 네가 휴식을 취하지 않는다면이니까 unless you take some rest죠. 됐습니까? 그래서 if you don't take some rest 하고도 같죠. 됐습니까? 내 눈치 좀 그만 볼 수 없을까? 어? 뭐 끊임없이 눈치를 보고 있니? 필요하면 필기하고 맞으면 뭐 체크 표시하고 하면 되는 거지. 어? 너 내 눈치 보느라고 네 머릿속에 집어넣을 시간이 있는지 난 궁금하다 야. 어? 동원이 내 눈치 안 보면은 안드로메다로 보내놓고 둘 중에 뭐 두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오롯이 네 자신에게 내가 이걸 알고 있었던 건가? 같은 표현이 you may get sick if you don't take some rest 하고 같은 표현이라고 내가 알고 있었는가 뭐 이런 거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이 표현은 틀렸죠. You, 지금 you may get sick unless you take some rest는 어딘가 틀렸습니다. 어딘가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을 아, 것 같아요? You may가 안 되죠. You may가 안 된다. 그럼 you may를 어떻게 고쳐줘야 되죠? 안 응. 아, 너는 오늘 기분이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하지 말고요. 배웠던 것 가지고 선생님 도대체 왜 틀렸다고 할까?
동원아 이거 틀렸지 그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치? 잘못된 표현이죠? You may get sick unless you take some rest. 그쵸? 빠르게 고쳐주세요. 빨리 고쳐주세요. 오케이, 당연히 unless you take any rest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아, 부동자. 맞네, unless가 not이구나. not, 내한테 not을. 오케이. 그래서 unless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if not으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if you don't take any rest 하면 not any가 보이죠. If you take no rest 하고도 같죠. 그래서 unless 안에 뭐 있다? not 있다. 됐습니까? 이렇게 예외적으로 쓸 이유도 없는 상황인 거고요. 뭐 됐습니까? 뭐 권유하는 뭐 물음표 있는데 원래 썸 아닌데 왜 썸이지? 아 이거 권유하는 거잖아. yes라는 대답을 요구하는 거잖아. 이런 예외적인 상황도 아닙니다. 됐습니까? unless you take any rest. 그 다음에 비가 언제 내리는 중이었기 때문에 과거에 내리는 중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실내에 머물렀다? 오케이. 그래서 because it was raining, since it was raining, as it was raining 이런 것들이 오면 되겠고요. Why did you stay indoors?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 동사가 있는데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유의 부사절이라고 부른다. 됐습니까? Alex ate so much. Alex가 너무 많이 먹은 게 아니고 매우 많이 먹었다. 그래서 he had to loosen his belt. 그래서 그는 벨트를 풀어야만 했었다. 느슨하게 해야만 했었다. 됐습니까? Okay, loosen은 품사가 뭐라 그랬더라? 니들 복습 좀 해라 진짜. 뭐 천재들이야? 어? 진짜 복습 지독하게 안 한다. 동사. 뭐, 뜻이 뭔데? 풀다 느슨하게 하다. 하다. 어. 형용사형은 뭐라 그랬어? 루즈네 반대말은 뭐라 그랬어? 꺾이다. 타이튼. 루즈의 반대말은 뭐라 그랬어? 뭐 그렇게 천재라고 이렇게 지독하게 복습 안 합니까? 응? 뭐 여러분들 여유 만만하신 거예요 지금? 어?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해야 될 시기입니다. Alex 너무 많이 먹었어. That he had to loosen his belt. 됐습니까? 자 그래서 많이 먹은 게 문법적으로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야. 오케이. 그래서 문법적으로 긍정적이죠. 긍정적. 아 맞네. 너무 많이라고 생각해. 내가 이렇게 안 물었어. 많이 먹은 게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라고 안 물었고요. 많이 먹은 게 문법적으로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쏘니까. 쏘니까 그렇다. 투 합치면 너무 낮았는데 쏘는 안에 낮았기 때문에. 오케이. 내가 지금 밑줄 껐어 어디다가? 어? 왜? That he had to loosen his belt 에다가 밑줄 껐어. 여기 낫 있어? 여기 낫 있냐고? 네. 어딨지? 저기 헤드투가 어. 낫 들어있는 거 아니야? 그 머스트에 가고 그래서 낫 들어있는 거죠? 아 그렇죠? He didn't have to loosen his belt 뭐 이렇게 돼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낫 들어있습니까? 낫 없고요. 내 안에 낫 있다 있습니까? 그래서 hardly, seldom, few, little, without, unless 같은 게 있냐고요 여기에. 없어요.
문법적으로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낫이 없잖아. 과식하는 거 긍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야? 과식하는 거. 어, 과식하는 거. 부정적인 행동이죠. 어? 근데 내가 도대체 왜 그냥 과식 많이 먹었는 게 그냥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안 묻고 문법적으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물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질질 끌려갖고 긍정적이라는 대답까지 했어. 오케이, 뭐 질질 끌려갖고 왔든 아니든. 자, 그러면 얘랑 같은 표현이 뭔데? Alex ate so much that he had to loosen his belt. 하고 같은 표현이 뭘까요? Alex ate such food. 같은 표현이 뭘까요? Alex 내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이걸 물어볼 때 눈치 좀 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이렇게 눈치가 없냐? 어? 같은 표현 뭘까요? 같은 표현이 뭘까요? Too much. 이거하고 같죠? 아, for him 써줘야 돼? 여기다가? 오케이. 그래서 과식한 사람하고 벨트 느슨하게 한 사람하고 같아달라. 그럼 이거 뭐하러 써주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습니까? 그렇죠. 같을 리가 없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같은 표현입니까? 이게 왜 위에하고 밑에하고 왜 같은 표현이 안 되는지 볼까요? 오케이. It was too cold for us to swim in the pool. To swim in the pool.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면 이게 같다면 To loosen his belt.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렇죠. 허리띠를 느슨하게 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뭐 해서 엘렉스가 너무 많이 먹었다. 뭐 하기에는 벨트를 느슨하게 하기에는. 그래서 벨트를 느슨하게 했대요? 안 했대요? 안 했대요. 안 했대네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같은 표현입니까? 맞다 봐야 좋겠네. 그렇지? 어? 내가 애초에 어, 문법적으로 과식한 행동이 됐 뒤에 오는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인지, 문법적으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물어봤습니다. 어? 문법적으로 긍정적이야? 문법적으로 부정적이야? 니들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어. 이 행동을 해요? 안 해요? 해요. 어? 흑대 푸는 행동을 하잖아. 어? 그럼 엘렉스는 너무 많이 먹어갖고 벨트를 못 풀었답니까? 어? 벨트에 소리 안 닿았대? 너무 먹어가지고? 엘렉스는 충분히 많이 먹었죠. 어? 뭐 할 만큼? 벨트를 풀 만큼. 또 눈치 보고 있다. 눈치 보지 말고요. 내가 이거 왜 몰랐을까를 따져보라고요. 음? 엘렉스는 충분히 많이 먹었습니다. 뭐 할 만큼? To loosen his belt 할 만큼. 그의 벨트를 느슨하게 할 만큼 충분히 많이 먹은 거예요. 충분히 많이. 그럼 이거랑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이거랑 똑같은 내용을 투투용법으로 해볼까?
이건 똑같은 내용을 투투 용법으로 표현해 보자. 엘렉스 그렇지. 눈치챘네. 엘렉스가 너무 많이 먹은 게 긍정적이래 부정적이래? 부정적이죠. 투 타이튼 히스 벨트 한대 못한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용상 이거랑 똑같은 내용이네. 어, enough to do 하고 to to 용법이 서로 반대되는 표현이니까 lose네 반대말이 뭐야? 타이튼이니까 이거랑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가만 보니까 이거 쭉 여러분들이 배운 문법 가지고 이제 낼 수 있는 문법 문제의 다양성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까? 음? 낼 수 있는 문법 문제의 다양성이 엄청나게 자유도가 높아지고 있어. 선생님들이 사기칠 방법이 그전에는 한두 가지 방법만 있었다면 이번엔 세 가지 방법, 네 가지 방법, 다섯 가지 방법 가지고 사기를 칠 수 있다고. 어? 거기에 대한 준비가 여러분들 잘 되어 있나요? 음? Are you following me? Yeah. Okay. 자, 그 다음에 비록 그는 나이가 들었지만 아주 힘이 세고 건강하니까 뭐 이건 짧을 제일 짧은 거 합시다. Though he is old, he is very strong and healthy. 를 though를 안 쓰고 싶다면 he is old, but he is very strong and healthy 라고 할 수 있고 though he is old 이걸 보고 수업 시간에 뭐에 무슨 절이라고 부른다?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부른대요. 됐습니까? 뭐뭐이지만 뭐뭐하다 라고 부르는 걸 뭐의 무슨 절이라고 부른다고요? 양보의 부사절이라고요. 문법 용어도 이제 좀 알아라. 그 다음 상관접속사 both A and B 안만 길어봤자 day. 그래서 R랑 어울린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not only A but also B.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같은 표현이 B as well as A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A하고 B 중에 형광펜 칠할 녀석은 B고요. 그 다음에 동사는 누구에게 맞춰준다? B에게 맞춰준다. 됐습니까? B에 따라 동사 결정. 그리고 얘들 둘을 비교해서 설명하면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죠. Both A and B와 Not only A but also B의 공통점은 아 이거는 Not only A but also B를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그려야 되겠구나. 공통점은 뭐? 뭔가 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둘 다 맞다고 얘기하는 거다. 둘 다 맞다고 얘기하는 건데 얘는 그냥 둘 다 맞다고 얘기하는 거고 얘는 A뿐만 아니라 B까지도 해당 사항에 속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not A but B는 A 말고 B니까 누구에 따라서 B에 따라 동사 결정한다. not you but I am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either A or B는 요렇게 될 거고요. 얘는 단수 취급한다. 아, 얘는 어떻게 하냐. 얘도 B에 따라 동사를 결정한다. 그냥 다짜고짜 is라고 쓰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neither A nor B는 X 두 개고 얘 B에 따라 동사를 결정한다. 조심해야 될 건 B as well as A는 얘가 앞에 있죠. She as well as I is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의사항이 뭔지 알겠죠. Not only I but also she is 이거는 잘 안 틀리는데 She as well as I am 이게 틀렸는 걸 모르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She as well as I is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요. 야, I is가 있네. 당연하지. She as well as I is니까 나뿐만 아니라 그녀까지도. OK.
오케이. 아버지 소유물이 두 가니까 누가 더 뭐 중요하게 전달하는 거 없고요. 동그라미의 사이즈는 같다 다르다. 동그라미의 사이즈는 같다 다르다. 오케이. My dad has both a bike and a motorbike. 아버지, 우리 아버지 자전거 갖고 있는 거 너 알고 있지. 근데 오토바이까지 갖고 있다 해보자. 우리 아버지 자전거 갖고 있는 거 너 알잖아. 근데 오토바이까지 갖고 있다로 바꿔보자. My dad has not owned 자전거 갖고 있는 거 알잖아. 오토바이까지 갖고 있다. My dad has not only a bike and 아니지 but also a bike. 더 바이크 강조. Motorbike 됐습니까? My dad has not only a bike but also a motorbike. 또 다른 방법은 My dad has a motorbike as well as a bike. 됐습니까? 어쨌든 어떻게 얘기하든 아버지가 갖고 있는 건 몇 가지 물건이다? 두 가지 물건이다. 그 다음에 either you or I am responsible for the problem. 그래서 너와 나 둘 중 한 명이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다. 누구한테 맞춰주고 있다? B에게 맞춰주고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령문드 Unless you wake up now, you will miss the plane. 만약 네가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면 너는 그 비행편을 놓칠 것이다. 보통 뭐 플레인이라고 안 하고요. 이런 표현할 때 플레인 말고요. 플라이트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좀더 올바른 표현입니다. You will miss the flight. 너는 그 항공편을 놓칠 거야. 플라이트는 뭐의 명사형일까요? Fly의 명사형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어나라. Wake up now. 그러면 해야 될지 그러지 않으면 해야 될지 해야 되겠죠. You will miss the plane. 너는 비행기 놓칠 거야. 그럼 지금 일어나라. 그러면 놓칠 거야입니까? 그러지 않으면 놓칠 거야입니까? Wake up now or you will miss the plane. 됐습니까? If you tell him the truth, he will forgive you. 만약 네가 그에게 진실을 말한다면 그는 너를 용서해 줄 거야. 그에게 진실을 말해라. Tell him the truth. 그는 너를 용서할 것이다. 그러면 용서할 것이다야. 그러지 않으면 용서할 것이다입니까? And he will forgive you. Tell him the truth. And he will forgive you. 뭐 이거 말고도 뭐 무한까지는 아니지만 다양한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Don't wake up now. Don't wake up now. And you will miss the plane. Wake up now and you will catch the plane. 다 똑같은 얘기죠. 됐습니까? 그 다음 다음 문장을 미칠신 부분에 유의해서 바르게 해석해라. 뭐 써놓으면 되겠네 뭐 여기다가. 여기에 동사로 시작되었음을 확인하고 나서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되고 동사로 시작하면 확인하고 나서 여기다가 뭐라고 쓰겠어? 그러지 않으면 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Try to eat more vegetables. 오케이. 그래서 try 1번도 있고 2번도 있는데 도훈아 1번이야 2번이야 try의 뜻은? 나한테 묻지 마라의 새로운 전술이군요. 뭐 3시간 수업하지 뭐 그러면. 1번? 1번 뭔데? 오케이. 왜 시도하던데? 뭘 보고 시도하다란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본능과 내 시도에 보다. 아 그래? 그렇게 따지 선생님이 그렇게 따지던가요? 먹는 것을 시도해 보다. 아 알았다. 오케이. 트라이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요. 1번이 무슨 뜻인데? 시도해보다다. 2번은 재미삼아 시도해보다인데 to it 있잖아요. 그러면 1번 뜻으로 해볼게요. 만약에 eating이었으면 재미삼아 어때? 노력하다. 애쓰다.
왜? 뭘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케이. 좀 뭐 좀 제대로 좀 머리 쪽에 또 속에 좀 넣어둬봐. 어? 시도하다. 아 노력하다 그래. 어? 재미삼아 해보자. 재미삼아라는 얘기 도대체 누구한테 들을 거야? 시험삼아 해보는 게 시도하다라고 똑같은 뜻이라 했습니다. 시험삼아 한번 해보다. 어? 시도하다 똑같은 뜻이고요. 목적어가 try의 목적어가 동명사일 때 try의 뜻은 시험삼아 한번 해보다 시도하다라 그랬고요. 땀 뻘뻘 흘린다 뭐 이런 얘기 못 들어봤습니까? 들어봐. 시도해보는 게 땀 뻘뻘 흘리는 거야? 노력하다. 트라이의 목적어가 투부정사면 애쓰다 노력하다란 뜻이라고요. 네. 시험삼아 더 많은 채소를 먹어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노력해서 채소를 더 섭취하랍니다. Try to eat more vegetables. 채소를 좀 더 먹으려고 노력 좀 해봐. 그러면 you will be healthy. 너는 건강해질 거야. 됐습니까? Clean in the bathroom. 화장 청소해라. Or your roommate will get angry. 너의 방을 같이 치는 친구가 화낼 거야. 방 청소 안 한다면. 그래서 얘랑 같은 문장이 준비됐죠? 오케이. 꽤 같은 표현 뭐가 있다? 같은 표현. Try to eat more vegetables and you will be healthy. If try to eat more vegetables. If try to eat more. Okay, 맞습니까? 틀렸어요. 제가 한번 제대로 할게요. If we try to eat more vegetables, we will be healthy. Okay, 너 이거 지적받은 적 있어 없어? 어? 지적받은 적 있어 없어? 있어요. 네. 뭐라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니? 어? 두 번 나온 거 아닌가요? 왜 그래야 된다 그랬어? 왜 그래야 되는데? 문장이 그러니까 문장 만들려면 언제 머릿속에 제대로 넣어놓을래? if가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가 와야 된다고요. 어? If you try to eat more vegetables, you will be healthy. 오케이. 그 다음에 clean the bathroom or your roommate will get angry 하고 같은 표현 저요. Yes. Unless you clean something simple you are roommate will get angry. 만약 네가 화장실 청소를 해놓지 않는다면 너의 방 친구는 화나게 될 것이다. 같은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여기까지 등위 접속사인데 그냥 단순한 등위 접속사라기보다는 명령문 and와 명령문 or가 조건문과 같은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까지 다뤘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위에 무슨 접속사였다면 등위 접속사였다면 지금부터는 종속 접속사인데 종속 접속사의 종류는 크게 몇 가지로 나뉜다? 명사절을 그 다음에 부사절. 명사절은 다시 두 가지 종류 대절과 간접 의문 두 가지로 나뉜다. 에서 명사절도 대시입니다. 관로 하나 말을 이용해서 대답 완성해라. With it snow tomorrow. 오케이. 내일 눈이 내릴까? Yes, I think that it will snow tomorrow. 그래.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일 눈이 내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 그래도 이 대선 생략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 명사절이고 think 동사의 목적어다. I think it will snow tomorrow. Did you turn up the light? 너 불 껐니? 그래 나는 기억하고 있어. 언제 기억해? 언제 기억하겠어? 과거예요. 현재 기억하겠죠. 그렇죠. 내가 언제 불 껐던 것을 과거예요. That I turned off the light. Did you turn off the light? 너 불, 과거에 불 껐냐? Oh, yes, I remember. 나 지금 기억해. 내가 과거에 불 껐던 것을. 됐습니까? 과거에 한 행동을 지금 기억할 수 있습니까? 네.
Okay, we should do well on the test. Do well on the test가 무슨 뜻이라고요? 오케이, 시험을 잘 친다, 잘한다 이 뜻이겠죠. 그녀는 시험을 잘 칠까? Will she do well on the task? Yes, I. 나 언제 생각해? 언제 잘할 거라고? That she, 아, 그러면 does well on the test. 이렇게 해야 되겠죠? Will well? Will 뒤에 막 동사 없이 막 She will do well on the task. 그 다음 that을 이용해서 한 문장을 쓰라. It's true that the earth is round. 그래서 that은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유는 주어라서. 그러니까 it은 자동으로 가져오죠. 진실이다.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은. 그 다음 the store was closed. Did you know? 가게가 언제 문 닫았다? 과거에 문 닫았다. 너는 언제 알고 있었니? 과거에 알고 있었니? 그래서 한 문장 하면 Did you know that the store was closed? 너는 과거에 알고 있었니? That the store was closed. 과거에 그 가게가 문 닫혀 있었다라는 것을. Okay. 그 다음에 얘 문제를 변형해서 이 문제를 변형해서 Was the store closed? 하고 Did you know?를 합쳐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말로 생각해보면 그 가게 닫혀있었니? 너는 알고 있었니? 이걸 한 문장 만들면 어떻게 되겠다? Did you know? Did you know? That the store was closed. 하고 마침표 물음표 오케이. 그래서 우리말로 한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가게는 닫혀 있었니? 너는 알고 있었니? 를 우리말로 한 문장 만들면 너는 그 가게가 닫혀 있었는지 알고 있었니? 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Did you know if the store was closed? 겠죠? 대시 아니구요. 응? 응? 그렇잖아. 맞습니까? Was the store closed? 무슨 의문문? 직접 의문문. If the store was closed, 무슨 의문문? 됐습니까? 진짜로? 어? 어떨 때 if 써야 되는지 알겠어요? 진짜로? Was the store closed? 는 만약에 닫혀 있었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Was the store closed? 라고 A가 물어봤는데 오 닫혀 있었어. Yes, the store closed. 아니네. Yes, it was closed. 안 닫혀 있었으면 No, it wasn't closed. Okay. 이걸 보고 이런 질문을 보고 yes no question 이라고 yes no question에는 무슨사가 없다 의문사가 없는 직접 의문문을 간접 의문문 만들 때 사용하는 접속사가 뭔데 if인데 그때 if의 뜻이 뭐다 뭐뭐인지 아닌지 됐습니까? 내 눈치 보지 말고 if에 대해서 머릿속에 정리해 두었나요? 어떨 때 if가 사용되는지 만약 뭐뭐 한다면 말고 다른 거에 대해서 정리해 두었나요?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이제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인 부사절입니다. 그 중에 when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시간의 접속사 when, while, as입니다. She lived in Hong Kong. She looked out the window. 그녀는 홍콩에 살았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아, 이걸 넣으라고. It was raining. 그래서 언제 뭐래요?
과거에 비가 내리는 중이었대죠. 네. When she looked out the window. 가 적합하겠죠. 그녀가 창밖을 바라봤을 때 비가 내리고 있는 중이었었다. 그 다음에 As she lived in Hong Kong의 해석은 뭐가 적합할지는 여기를 해석해야지. As가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될 테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She learned English의 뜻이 뭐니까? She learned English의 뜻이 뭐니까? 그녀가 영어를 배웠다니까 And she lived in Hong Kong의 뜻은 뭐가 적합하겠다? 살았기 때문에야, 살았을 때야, 사는 동안이야, 살면서 배웠다야. 사는 동안이 좋겠죠. 살았을 때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이 애들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When she lived in Hong Kong, she learned English. 살았을 때 영어를 배웠다. 그래서 이럴 때 as를 보고 뭐의 as라고요? 시간의 as라고 한다. 시간의 as도 있고 이유의 as도 있고 방법의 as도 있다고 했습니다. I am as tall as you 할 때 as를 보고. 아 참 그리고 애들은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된다 했습니까? 접속사만 된다 했습니까? 전치사만 된다 했습니까? 어떤 뜻이죠? 에? 전부 다. 아, 다 전치사도 되죠. 그래서 접속사만 되죠. 그래서 전에 뭘 배울 때 원래는 이래야 되는데 봐준다 라고 얘기한 게 있었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에이 그렇게 하면 좀 이상하고 뭐 쓸데없이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도 봐주기로 했다 이렇게 해도 봐주기로 했다 라는 문법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부른다 했더라. 너그러운 문법이라 그랬죠. 그렇죠? 너그러운 걸 보고 좀 고급진 말로 뭐라 그럽니까? 관용적 표현이라고 얘기했어요. 관용적 표현. 원래 이게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그녀가 나랑 키가 비슷할 때 She is as tall as me가 아니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She is as 내가 이제 as가 접속사만 된다고 했을 때 눈치채야 되는데 She is as tall as I am 이라고요. 원래는 이게 맞는데 그냥 이거 틀렸지만 봐준다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이때 as가 1, 2, 3 중에 몇 번의 as다?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 건데? 나만큼 나처럼 이런 대답 듣고 싶으면 그녀는 키가 얼마나 큰지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야? How tall is she? She is as tall as me. 그래서 얘를 보고 방법, 방식, how에 대한 대답. How tall is she? She is as tall as me. 그녀는 키가 얼마나 커? 그녀는 키가 나만큼 커. 됐습니까? 네. 오케이. 내가 신기하니? 에즈가 접속사로만 사용됐다는 사실이 신기하니? 어? 안 신기해? 도대체 이 세상에 신기한 게 뭐가 있냐?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 신기하죠. 어? 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 신기하죠. 응? 오케이. 뭐 이런 것까지 머릿속에 정보를 넣을 때 내 눈치 좀 그만 보고요. 내가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 게 네가 알고 있었던 건지 아닌 건지 어? 그리고 내가 이 설명을 몇 번 얘기하는 겁니까 솔직히? 어? 다섯 번째 설명입니다. 다섯 번째 설명. 어? 아니에요? 기시감 이런 거 없어? 어?
귀신감 이런 게 하나도 안 들어. 이거 언제 해보, 내가 귀신감이 뭐야? 여러분들 뭐 하다 보면, 언젠가 이거 내가 꿈에서 본 것 같은데, 아니면 내가 전에 이거 똑같은 거 했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아니야? 내가 설명하는데 왜 귀신감이 안 들어요? 5번, 6번, 7번, 8번 설명하는데 그때마다 새롭습니까? 와, 진짜. 지금 뭐 2학년들하고 1학년들하고 환장하겠다, 진짜. 역대급 찍겠다, 역대급 찍겠어. 뭐, 어떡하겠습니까? 다음 두 문장을 관로안의 접속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쓰는데, 접속사로 시작하라고 써있으니까 주절부터 시작하래, 종속절부터 시작하래. 주절부터 시작하래? 종속절부터 시작하래? 종속절. 내가 지난 시간에 너보고 뭐라 그랬지? 밑빠진 독이냐? 오케이, I have some free time. I usually see a movie.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약간 자유시간이 있다. 나는 보통 영화를 본다를 when을 사용해서 한 문장 만들면, 내가 자유시간 있을 때 나는 보통 영화 본다니까 이거 쉼표로 바꿔주면 되겠죠. When I have some free time, I usually see a movie.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was playing soccer, he got hurt. 그래서 그는 축구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는 다쳤다. 그럼 이거 한 문장 만들면, 그가 다치는 동안 축구했다야, 축구하는 동안 다쳤다야. 오케이, 그래서 as he was playing soccer, 쉼표, he got hurt. 그래서 요거 얘 쳐다보고 얘 쳐다본 다음에 이 그림이 그려지니까 이 as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While he was playing soccer, he got hurt. 동안 했다의 as고 while로 바꿔 쓸 수 있겠죠. 맞습니까? 내가 뭐를 따지고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보는 거 잘 구경하셨죠? 네. 구경했다고 니께 되는 게 아니죠? 네. 됐습니까? 좀 이따가 as 나왔을 때 뭐로 바꿔 쓸 수 있을지 물어볼게요. 우리 말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그가 어렸을 때 그림을 잘 그렸다. He was good at painting. 얘 쳐다봤죠? 네. 오케이, 그래서 when he was young. 됐습니까? He was good at painting when he was young. 그래서 when 대신 쓸 수 있는 as도 써도, as he was young. 내가 일하는 동안 그들이 내 케이크를 먹었다. 그래서 그들이 내 케이크를 먹었다가 주절이고요. 내가 일하는 동안, 그래서 as I 쳐다봤고 was walking. ate my cake. 그래서 성모, 이 애들은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while요. 그렇죠. 동안 했다. 일하는 동안 먹었다. While I was walking, they ate my cake. As he is having a meal, he reads the newspaper. 그는 식사하는 동안 신문을 읽는다. Okay. 그래서 얘를 동안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다. 그가 식사하는 동안 그는 신문을 읽습니다. As he is having a meal.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은 맞아 틀려? 이 표현은 맞아 틀려? 맞아요. 맞는 표현이죠. 그쵸? 틀렸습니까? 잠깐 기다려봐. 맞아 틀려? 틀려요. 왜 틀렸는데? 가지고 있을 수가 없잖아. 가지고 있는 중일 수가 없잖아. 됐습니까? 내가 방금 무슨 문법 확인했어? 진행으로 표현할 수 없는 동사에 대해서 설명했죠. 아, 예, I am loving you 이런 거 안 된다 했습니다. 습니까? Okay, I am thinking that the movie is interesting도 안 된다 했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나는 그 영화가 재미있다고 생각한다는 표현은 나는 그 영화가 재미있다라는 의견을 뭐 한다? 나는 그 영화가 재미있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니까 I am thinking that the movie is interesting 안 된다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I am knowing about the sun 돼 안 돼? I am knowing about the sun 돼 안 돼요? 왜 안 되는데요? I am knowing. knowing이 뭔지 모르겠다고? 아, 이런 것도 있나 봐요, 이제. 안 되지 않아요? 왜 안 되는데? 나는 태양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니까. 지식 안 되네. 지식 안 된다고요. 어렵습니까? 뭐 턴 이게 온 아니면 오프라고. 갑자기 뒤에 가서 불 껐다 켰다 하죠. 능중일 수 없다고. When I was 10, I moved into this city. 내가 10살이었을 때 나는 이 도시로 이사 왔다. 오케이. 과거 시점, 과거 시점.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시간의 접속사 두 번째 before, after, until, since에 대한 얘기 이어집니다. 오케이. 두 문장을 관로 안에 접속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 만들어라. I kept waiting. He showed up. 오케이. 얘 이제 같은 표현 A로 시작하는 거 뭐죠? appear. 됐습니까? do. 오케이. I kept waiting. He appeared.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면 keep은 그나저나 누구처럼 keep은 누구처럼 스틸처럼 내 수업할 때 여기 앉아있는 사람 맞아요? 어? keep은 누구처럼 enjoy처럼 뭐만 목적으로 가진다 동명사만 목적으로 가지고 keep doing 하면 계속 뭐뭐 하다라는 표현이죠. 계속 뭐뭐 하다라는 표현인데 like 같은 애가 있는데 걔가 누구였더라? 계속 뭐뭐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성격이 식성이 like처럼 하는 행동하는 애가 있었는데 걔가 누구였더라? 누구데? To be continued. Continue. Continue to do, continue doing. 둘 다 되고요. Keep doing. 됐습니까? Continue like처럼.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하다. I continued to wait. I continued waiting. 둘 다 되고요. I kept를 써서 같은 표현할 때는 I kept waiting. 난 계속 기다렸다. 자, 원티를 넣어서 한 문장 만들면 내가 계속 기다릴 때까지 그는 나타났다요. 나는 그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 기다렸다요. I kept waiting. 그래서 until he showed up. I kept waiting until he showed up. 나는 그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 나는 또 빌려준 돈을 받아야 했었다. She can't go swimming. She has a cold. 그녀는 수영하러 갈 수가 없다. Since she was a cold 해놓고 요거 그대로 She can't go swimming since she has a cold 해놓고 요거 그대로 해갖고 뜯어가지고 그렇죠 요거 그대로 해갖고 뜯어가지고 어디 갖다 놔야 돼요 이거? 아! 그 if 같지 아 She can't go swimming since she has a cold 요거 그대로 뜯어가지고 어디 갖다 놔야 돼요? 가정법. 가정법에 갖다 놔야 되는 거죠? 아닌데? 맞나? 그 가정법 갖다 놔야 되는 이유? 아닌 것 같아요. 만약 뭐뭐 한다면, 아, 뭐, 있을 수 없는 일? 라면 텐데. 하고 있나요? 라면 텐데. 내가 새라면 그녀에게 날아갈 수 있을 텐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가정법? 요 그대로 뜯어가지고 어디다가 떠나야 돼요?
어디다가 떠나야 돼요? 접속사.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 갖다 놔야 되겠죠. 그래서 얘 포커스 뭐다? 72구요. 여기 since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Because as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녀는 수영하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녀가 감기에 걸렸기 때문에. 얘가 도대체 여기 왜 있습니까? 됐습니까? 얘는 이유의 부사절이고 지금 제목은 시간의 접속사라 그래놓고 얘가 여기 왜 있습니까? I took a shower. I came back home. 오케이. 그러면 집에 온 이후에 샤워한 거야? 샤워한 이후에 집에 온 거야? 그렇죠. 집에 온 이후에 나는 샤워했다죠. 그렇죠. 그러면 샤워했다가 주절이야? 집에 온 게 주절이야? 샤워한 게 주절이죠. 그렇죠. 그래서 I took a shower. After I came back home. After I came back home. 자, 선생님이 지금 정리할 때 깜빡하고 얘기 안 했는데 전에 이제 본교재 할 때 before하고 after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뭐가 있다고 얘기했던 적 있냐? I came back home after I took a shower. 이렇게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이 표현이 말이 되냐 안 되냐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고 그거를 자꾸 틀리는 놈들을 내가 관찰해보니까 걔들이 어떤 짓 하는 놈들이더라? 뭔 짓 하는 놈들이더라? 라고 얘기했냐? I came back home after I took a shower. 이게 틀린 줄 모르는 애들이 있어.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친구가 이거를 자꾸 틀려. 어? 자꾸 틀리는 애한테 야 이 멍청아 이렇게 하지 말고 걔한테 이해가 되도록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뭐라고 설명해줄래? 그리고 그 친구는 왜 자꾸 틀리는 걸까? 그렇죠. 내가 그 얘기 했어요. 이거 자꾸 틀리는 애들은 그냥 단어만 보고 아 이런 뜻이구나 라고 지 멋대로 생각하는 애고 이런 애들이 뭐를 구분 못하는 애라 그랬냐? 주절과 종속절을 구분 못하는 놈들이 자꾸 이런 짓을 한다 그랬어. 뭐 이렇게 끊어있게 하나요? 이렇게 끊어있게 합니까? 끊어있게 구경을 그렇게 하고도 이걸 틀립니다. 당연히 끊어있게는 여기 돼야 될 거고 얘가 한 덩어리일 거고 얘가 주절일 거고 얘가 종속절이고 여기에 다짜 떨어져 나갈 건데 나는 집에 돌아왔다 내가 샤워한 이후에 됐습니까? 오케이. 물론 헬스장에서 샤워하고 집에 올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샤워는 어디서 합니까? 집에서 하겠죠. 그래서 이 표현은 이상하다고요. 나는 샤워했다 내가 집에 온 이후에 됐습니까? 오케이. 성공할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거 S로 시작하는 거 알죠? 네. 그쵸? 반대말은 뭐로 시작합니까? 알파벳. 네. F로 시작하죠? Don't give up! Until? 언제 성공할 때까지? 미래에 성공할 때까지. 그러니까 칸이 하나 모자라죠? Until you will succeed. 이렇게 하면 보르장머리 없는 놈이라고 뺨 맞겠죠? 됐습니까?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 반대말은 예? achieve. achieve. achieve하고 succeed는 뜻이 비슷한 듯 하면서 같진 않잖아. achieve가 무슨 뜻인데? 성취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질문에 답하기 전에 손부터 들어라. 뭐 먼저 해야 돼요? 손 들고 나서 답하는 거야? 답하고 나서 손 드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raise your hand after you answer the question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raise your hand after you answer the question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침 먹은 이후에 우리는 산책했다. 그래서 before we 시제 과거니까 had나 ate 쓰면 되겠죠. Before we had breakfast
We took a walk. 아니야? 네. After we had. 아, after we had breakfast. 예. 아, 맞네요. After we had breakfast, we took a walk. 그쵸? 됐습니까? 예, 계속 3번 이렇게 지나가면. 그 2번도 before 아니에요? Before you and. 아까 전에 그런 것도 의문이 들어요. 그치, 그치.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을 했어야죠. 아, 내 말이 법입니까? 내 말은 미끼죠. 몇 마리가 들려 올라오는지 보는 거죠. Raise your hand after you answer the question. 손 들어라. 네가 답한 뒤에. 말이 됩니까? 근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막 고치고 있더만. 아, 내가 틀렸구나 말이면서. 어? 선생님이 성질이 더럽고 막 빽빽거리니까 막 감히 선생님 틀렸습니다 이걸 못하는 모양이네요. 내가 잘못한 내가 새끼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아니야 맨날 벌벌 소리 다 지르고 응? 오케이 관우한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만들어라. 어유 반갑죠? 인사했죠? 얘는 뭐 별로 안 반가워해도 내가 이해해줄게. 내가 네 번밖에 얘기 안 하니까. Had better go. 이러면서. Had better go. Had better go. Had better not go. Had better to go 하면 안 돼. Had better not to go 하면 안 돼. Had better go. Had better not go. Had better go가 뭔 뜻인데. We had better go가 뭔 뜻인데. 우리는 가는 편이 더 낫겠다. 뭐 할 때 쓴다? 충고할 때 쓰는데 내 충고를 안 들으면 너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거라는 무슨성 충고기 때문에 협박성 충고기 때문에 had better는 누구에게 쓰지 않는다? 윗사람에게 쓰지 않는다. 기억났습니까? 네. We should go 하고 취지는 같다. 됐습니까? We had better go. 우리는 가는 편이 더 낫겠다. Had better가 조동사 덩어리라 했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 건 여기다가 쓸데없는 거 집어넣고 맞냐 틀리냐도 많이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얘가 조동사라 했으니까 Had better go, had better not go 이렇게 쓴다 했습니다. 가는 편이 낫겠다. We had better go. 우리는 안 가는 편이 더 낫겠다. We had better not go. Before the weather gets worse 하면 되겠죠. Before the weather gets worse 만 해석하면 날씨가 더 나빠지기 전에 날씨가 더 나빠지기 전에 우리는 가는 편이 더 낫겠어. We had better go before the weather gets worse. Go straight until you get to the park. 직진하세요. 언제까지 어깨춤을 춰야 되나 언제까지 어깨춤 춰야 된다고? 네가 공원에 도착할 때까지. Go straight until you get to the park. Okay, 그 다음에 After we take off our shoes, we enter a room. 우리가 신발을 벗은 후에 방에 들어갑니다. 됐죠? 더 안 써도 되죠? After,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아니면 뭐다 이런 커스텀을 갖고 있는 동네는 Japan 아니면 예, 됐습니까? 한국 아니면 일본이겠죠. 중국 애들도 집 안에서 신발 신고 돌아다닙니다. After we take off our shoes, we enter a room. Okay. Enter는 go 같아요, visit 같아요? Visit. Okay. 다음 문장을 밑줄 친 부분에 주의해서 바르게 해석해라. I know nothing about that. I knew nothing about that until you told me. 나는 저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 네가 나한테 말해줄 때까지는. 됐습니까? 네가 말해줄 때까지는 아무것도 몰랐어. 됐나요? Okay. She has not seen him since she moved. 그녀는 그를 시간의 덩어리적으로 계속해서 보지 못했다. Since she moved, 그녀가 이사한 이후로 그녀는 그를 시간에 덩어리적으로 보지 못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원래 좀 끝나야 되는 속도인데 아 진짜 한 30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래 갖고 뭐 진도가 나가겠어. 대답 천천히 하기 전술 쓰고 막 이러는데 어? 신중합니까? 신중할 때가 있지. 내가 그래 내가 맨날 너보고 하는 얘기가 야 우리 도원이 이번 시험 대비 한 3년 걸리겠다 이 얘기 내가 언제쯤 안 하게 될까? 어휴.